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우리 집 거실에 있는 예쁜 꽃들이에요. 지금 자리를 바꿨어요. 식물들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들을 이렇게 식물등을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이거 아래로 다 내렸어요. 여기 아래에 아직도 이렇게 일부 다육이는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꽃들 햇빛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식물등을 좀 켜주고 싶어서 자리를 어제 잠깐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꽃 피는 아이들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위에는 다육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퇴근을 하면 이 아이들 바람 쐬주느냐고요. 이게 실내에 있다 보니까 낮에는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잖아요. 날씨도 추운 것도 있지만 낮에 해가 있을 때좀 열어놓으면 좋은데 저는 또 낮에 집에 제가 없기도 하고 미세먼지도 있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런 것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어서 퇴근을 하면 제일 먼저 집에 와서 요 아이들 서큘레이터로 틀어서 바람 쐬주는 일이랍니다. 요 아이들 통풍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풍되게 바람을 아주 한 1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방향을 바꿔줘가면서 이렇게 바람을 쐬어준답니다. 우리 집 제라늄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삽목한 제라늄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22개를 했는데, 그때 이런 쪼꼬미 분에 아주, 아주 조그만 아이들도 몇 개, 6개인가 심었잖아요. 근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요거는 목대가 조금 있어서 요거는 이렇게 살았나 봐요. 근데 지금 22개를 심었는데 지금 16개 있어요. 그러니까 6개가 이제 가버렸죠. 그래도 많이 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줘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거 잘 키워서 진짜 고마운 분들에게 제가 지인 분들에게 이거 선물 하려고 지금 예쁘게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답니다. 토요일 날 예쁘른에 갔더니 요아이가 이제 뭐예요? 요아이 이름은 크로커스라는 아이예요. 크로커스. 이름도 정말 이름부터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죠? 작년에 요 아이를 하우스님 영상에서 이걸 봤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데 정말 저 아이 진짜 갖고 싶다 했는데 없어가지고 이걸 못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예쁘른에 갔더니 있어서 요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씩 알이 빠졌어요. 원래 3개씩 들어있는데 알이 하나씩 이렇게 조금 상품 가치가 안 되는 아이. 요거는 이제 싹이 여기 있든 여기 싹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를 주셨어요. 요거 예쁘게 심으라고. 그래서 원래는 4가지 컬러예요. 노란색, 보라색, 흰색. 요거는 요런 색, 이렇게 복색, 이렇게 핑크색에 흰색 줄이 있는 요 아이 요거 있죠? 여기 요거 요런 색깔인데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크로커스를 한번 심어보려고 준비를 했답니다. 크로커스 너무 예쁘죠? 지금 예쁘게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심어볼게요. 자, 이렇게 크로커스 심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화분은 지금 다른 거가 여기 입꽂이가 되어 있었는데요. 다른 데로 옮기고 지금 요거 3개를 여기다가 모아서 심어보려고 요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이 크로커스는 이거는 지금 꽃이 올라온 상태라서 제가 요 화분에다 심는데요. 요것도 나중에 가을에 늦가을에 요것도 노지에다가 다른 극은 심는 것처럼 심어서 겨울 월동도 잘 되니까요. 겨울을 나고 봄에 그 다음 해에 또 봄에 이렇게 지금 요거처럼 이렇게 꽃이 핀다고 하네요. 지금 한번 뿌리를 한번 뽑아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뿌리가 잘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여기 하나도 건들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요 위에만 이게 흙이 상토이긴 한데 지금 얘가 꽃핀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냥 위에만 살짝 여기 위에만 살짝 걷고 그대로 여기다가 심어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건들지 말고 그냥 이대로 심어줄 거예요. 이렇게 좀 높기는 하죠? 네, 이렇게
요거는 높게 심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노지에 심으시는 분이 그러는데, 얘는 다른, 화초보다 얘는 이렇게 벽돌 하나 높이만큼 이렇게 심어가지고, 여름에 물이 진짜 잘 빠지게 이렇게 심어주면, 굳이, 장마 때에도 얘가 물르지도 않고, 잘 자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요거는 지금 요렇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초기에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요거는 여기 싹이 없어요. 싹이 없는데, 지금 옆에서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만 살짝, 여기 구분이 있는데, 여기만 살짝, 상처를 털어주고, 그대로 심을 거예요. 그대로. 여기 지금 이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또 새로운 구근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좀 화분이 조금 낮은 듯한데 여기 조금 밑에만 좀 팔까 봐요. 조금 키만 조금 낮춰가지고 그대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 뿌리 가운데에는 가운데도 요거 뿌리가 있네요. 뿌리가 너무 실하기 좋은데요. 지금 여기 키만 조금 낮춰서 여기다 앉혀 볼게요. 제가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기가 조금 무리일까요? 한번 놔볼게요. 왜냐면 저기 복색이 조금 작은 듯 하니까 요것만 이렇게 키만 조금 낮춰서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요 분이 꽤클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분이 크지가 않네요. 저한테 있는 화분이 지금 요거밖에 없으니까 한번 방법을 잘 찾아서 요거 크로커스는 이렇게 모아서 심는 게 굉장히 좋다고 예쁘게 더 예쁘게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지금 합식을 해볼 건데요. 요거는 지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요 아이가 지금 뿌리는 지금 괜찮은데. 여기 이만큼 퍼내면 되겠네요. 여기 퍼내고 갖다가 이렇게 해면 세 개는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여기다가 미리 몰약을 좀 여기다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 미리 요거 진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이걸 조금 얘가 지금 여기가 지금 곰팡이가 좀핀것 같아서 조금만 얘만 좀 이렇게 뿌려주고 같이 묻어줘야 될것 같아요. 상태가 조금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여기도 지금 새 아가가 여기 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세개 한번 모아서 자리를 한번 잡아볼게요. 진짜 이거 세개 같이 심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근데 화분이 너무 적다. 이거를 그러면 얘를 좀 뺄까봐요. 얘를 이렇게 배수층을 조금 빼야 될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서 배수층을 살짝만 해주고 키를 맞춰야 될것 같아요. 예쁘게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여기 없는 쪽을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러면 흙을 조금 깔아주고. 이거는 배수가 아주 잘 돼야 되니까 제가 토동이네 흙이랑 지난번에 그 엔초 심고 남은 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키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얘를 밖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조금만 빼내고 이렇게 해서 심으면 될것 같아요. 좀 높기는 하죠. 근데 이제 얘네 가지고 있는 흙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를 흙을 가지고 있는 흙이 있으니까 여기 뿌리 내리는
분이 좀 작죠? 근데 분이 이거 만용 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심어볼게요.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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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깊었으면 좋았을 것. 조금 아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심어줘야 될까요? 너무 위로 올라왔다. 원래 이 굵은 식물들은 부근이 위로 올라오게 심는 게 맞기는 한데요. 얘가 좀 쪼기는 하네요. 그렇죠? 어쩔까요?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이 테두리에다가 제가 그걸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지금 깔망이 있거든요. 이 분이 너무 키가 작으니까. 그리고 요거 크로커스는 좀 높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키를 맞춰줬어요. 지금 깔망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담장을, 테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흙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어때요? 제 생각, 제가 생각해 한 대로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얘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줄로 밑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요거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연결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볼게요. 아, 장난 아닙니다. 진짜 화분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좀 낮다 보니까 요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주기가 좀 힘들었네요. 일단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흙만 보충해주면 돼요. 이제 이거 이렇게 흙이 그냥 이 빈자리만 채워놓으면 돼요. 꽃 피우고 나면 이제 여기가 좀 끼울어졌네요.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넣으면 되고 얘도 이렇게 밀어주고 흙을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네. 분이 적다 보니까 참 별걸 다 하네요. 오늘 요거는 꼭 심어보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고, 좀 좁아요. 얘 테두리를 해줬더니 좀 좁아졌어요. 이거 몸살 알면 어떡하죠? 자, 여기다 또 흙을. 자기 흙이 있기는 해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렇게. 여기 대신, 아, 지금 꽃대 건드릴까봐. 조심. 이런 걸로 이렇게 지지대 해줘야 되겠어. 가운데도 조금만 넣어주면 되는데, 가운데도 조금 넣어주고, 여기도 조금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어때요? 그래도 머리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흙놀이 안 하고 그냥 자고 싶었는데, 어제 잠을 너무 못 자서 자고 싶었는데, 또 오늘도 하다 보니까 또 어때요? 봐줄만 하나요? 이제 이렇게 심었으니까 얘 이제 물 흠뻑 줄 거예요. 물 흠뻑 주고, 습한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오늘 물 흠뻑 주고 나면, 겉에 흙이 마르고 나면 그때 또 주면 돼요. 저는 그냥 이거 위에다가 마감토 안 할래요. 그냥 이 그대로 그냥 해야 되겠어요. 마감토 해준 거지. 이대로 해서 키워볼게요. 물을 주고 오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올라오기 쉽는 거니까 이렇게 주다가 이제 물 주면 또 흘러내려가겠죠? 지금 이게 흙을 다 털고 심은 게 아니라서 물을 흠뻑 줄 거예요.
물이 내려가는 거 보이, 아니, 흙이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높게 올려놨어도 흙이 이렇게 스며들어요. 배수가 아주 잘 되게 심었으니까 물이 지금 막 잘 내려오고 있네요. 이게 월동도 되는 거니까 올, 지금은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 심었지만, 여름에 요 구근을 잘 뽑아서, 이게 흙이 좀 들렸네. 잘 뽑아서 말려놨다가, 올 늦가을에 좀 싸늘해지면 그때 꽃밭에다 심을 거예요. 크로커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물도 줬으니까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료 몰약을 한번 이렇게 뿌려줄게요. 혹시 얘가 흙은 다 털지 않았지만 좀 스트레스도 받았을 거고, 혹시 기운이 또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비료 몰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때요? 크로커스 정말 예쁘죠? 제가 또 나름대로 화단이, 화분이 너무 높이가 낮아서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예쁘게 잘 꽃도 피워주고 요 크로커스 보면서 맨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